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털! 자, 말 그대로 쇼다운들의 고털을, 고막을 털어버린 고단 시간, 고털이에요. 오늘은 이분들의 신곡과 재미난 토크로 30분을 알차게 꽉 채워보도록 하겠죠.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멤버 전원이 메인 보컬입니다. 어허! 툭 치면 하모니가 나오는 화음 자판기, 브로맨스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브로맨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한 분 한 분씩 잘생긴 손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누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로맨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제 형인 박장현입니다. 박장현. 안녕하세요. 네. 얼굴 1등이기도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브로맨스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둘째 박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로 우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로맨스에서 막내고요. 네, 꼴등을 맡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현석 씨. 되게 오랜만에 컬투쇼 나오셨죠, 지금? 꽤 오래됐죠, 그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몇 년 있다가 나온 거지? 저희 한 지금 4, 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와. 아. 네. 네. 브로맨스 자체가 또 오랜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한혜랑 잘 알아요? 네, 저 2주 전에도 봤고. 저희 네. 좀 친구예요? 네, 좀 많이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규 씨랑은 별로 안 친해요. 장나리가 엄청 친한 친구고 그리고 저희가 같은 또 회사였었어요. 박장현 씨 뭐 그렇고 형뿐만 다 같이? 아니고 예, 뭐 장현이 형 그리고 현석 씨하고 그러면 다 친분이 있죠. 브랜뉴? 제가 브랜뉴이기 이전에 제가 또 저쪽 회사 소속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같이 이제 반반 이렇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마마무 회사. 네네, 맞아요. 이게 뭐 계약 조건까지 설명하면 좀 설명이 복잡해지고 뭐 그랬던 시절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사람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현규 씨가 생각하는 한희 씨랑 친해지는 계기가 뭐예요? 일단 저는 약간 하나 둘 셋 하면 둘이 동시에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오. 그냥 친해졌나 봅니다. 아, 왜냐면 네. 제가 안지가 벌써 십몇 년 됐는데. 아, 오래됐네. 제가 한 스무 살쯤에 제 블락비의 비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자기 친구 중에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려줬었어요. 제가 그때 노래를 듣고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또 감상을 받아. 제가 막 친해지자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저도 한 해를 소개시켜 줄 때 노래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다. 아 근데 정말로 한 해가 사실은 그 보컬 출신이에요. 랩도 잘하고 보컬 뭐 네, 컬투쇼에서 그런 말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많이 되어 가지고. 아, 그래요? 아. 한혜 씨가 저희에서 네. 라이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은 얘가 어떤 식으로 노래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 네.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한 두세 곡만 들어야지 네, 많이 하면 안 돼요. 조금씩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네. 네. 이런 실수를 또 범하시네요. 보자마자. 일단 고막을 털어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브로맨스의 일단 신곡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자, 어떤 곡인가요? 홍보하시죠. 제목이 네, 지금 이제 2월 1일 날 신곡이 나오는데 타이틀곡이 이제 안녕이라는 노래예요. 아,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2월 1일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나왔고요. 네. 나왔어요? 네, 이미 나와 있겠네요. 6시에 네. 나왔죠. 6시에 네, 나오니까 이제 2시간 뒤에 나오죠. 네네, 예, 나와 있고요. 네.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 일요일에 들으니까 이미 대박이 났죠. 네네, 네. 이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브로맨스가 진짜 오랜만에 노래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셋의 장점이 모두 담긴 그런 애절하고 좀 간절한 그런 발라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현규 씨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게 발매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다 소고기를 이렇게 보내고 막 그랬더라고요. 진짜요? 이제 그럴 예정이죠. 이제 곧.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두 시간 뒤에 그럴 예정입니다. 네, 네. 아, 잘 먹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태균 형이 이것까지 또 스윗하겠다 보내고. 제 거는 한혜 씨 쪽으로 보내세요. 네, 네. 우리 RBW 소속 가수 노래는 대표님이신 우리 김도훈 씨가 많이들 참여를 하는데 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아, 이번엔 참여하지 않으셨고요. 네. 약간 좀 새로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새로운 발라드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좀 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김창락 작곡가님의 노래 에이밍.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 창락이는요. 예. 정말요? 예. 진짜요? 예. 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인데. 김창락 씨가요? 예. 어이, 김창락 씨?
동일 인물이신가? 어, 동일 인물이 아니겠죠? 조장락 씨가 네. 이제 되게 많은 걸 빅마마 것도 네, 아~ 그리고 MC 더 맥스 선배님 그렇죠. 노래도 하고 해주시고 제 노래 편곡도 프로듀싱 했던 친구 위스키 아~ 언더락이라고 아~ 위스키 언더락 네. 네. 그리고 우리 매니저 김동화 노래하는 매니저 아시죠? 우리 네네네네 아~ 그 친구의 그 고향 또 동양 선배님 아 장락 선생님 네. 네. 인연이 있네요 어떻게든 네. 아, 다 인연이 있네요 네. 네. 아니 근데 현규 씨가 작사 작곡할 작곡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리 소문 없이. 네, 이번에 있습니다. 이제 브로맨스 노래는 안 만들었어요. 아 그게 또 얘기하기가 좀 길어지는데. 현규 씨 말고 우리 다른 멤버의 네. 좀 의견을 들어봅시다. 아니 이게 사실 네. 현규가 저희 대표님과 함께 노래를 네. 하나 썼어요. 어 썼어요. 썼어요. 네. 썼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싱어게인 3의 홍이삭 씨한테 가 있어요. 아~ 네. 그쪽이 저희가 부를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 장난이고요. 와~ 썼는데 이제 뺏겼네, 뺏겼어. 예, 조금 아,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약간 제가 쓰다 보니까 저한테만 맞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한테 어울리는 노래로 나가자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균 씨한테만 맞는 노래인데 왜? 홍이삭 씨한테 줬습니까? 그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리 막내 현석 씨는 그 현규 씨가 네. 이번에 뭐 좀 곡을 좀 안 쓰게 됐는데. 네네. 뭐 현규 곡이 좀 좋을까요? 아니면 그 창락 선생님 곡이 좀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현규 형을 많이 좋아하고 현규 네. 형 곡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하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창락 형의 노래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에이밍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잘 되겠네요. 어, 우리 김창락 그 작곡가가 노래도 엄청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 먹었어요, 진짜로. 가이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걸 구현하는데 꽤나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형이 저희 데뷔 초 때부터 같이 좀 작업을 많이 하는 형이에요. 친분이 있는 분이시고요. 네, 자, 신곡 발매 기념으로 버스킹을 진행했는데 어디 돌아다녔습니까? 와, 일단 지금 서울이랑 서울. 아 서울이랑 이래 홍대랑 신촌 서울 안에 홍대랑 네, 신촌 아유, 마음이 지방도 내려갈 네. 계획이거든요. 아, 와 서울이긴 하네요. 네네네 맞네요. 네. 그러네요. 또 언제 지방 어디 갈 거예요? 저희 부산 갈 생각. 아 부산. 부산에 어디 여기 부산 남자잖아요. 네, 맞아요. 해운대랑 서면 괜찮나요? 서면 저도 네. 제가 서면 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광안리. 예 네. 서면 중학교 3학년 김창락 선생님. 또 떠오르네요. 와. 아니 사실 겨울이라서 이게 노래 부르기가 추웠겠다 밖에서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되게 좋게도 날씨랑 저희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추운 겨울이랑. 네 너무 잘 어울려서 버스킹 분위기가 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아니 그리고 그 날씨가 많이 추웠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밖에서 노래하다 보면은 사실 또 보컬들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날씨가. 맞아요. 그리고 오늘 첫 라이브인데. 아이고. 아 오늘 정말 마음이 굳각굳각합니다. 네. 아 맞아요. 왜냐면은 아까 잠깐 리허설을 진행하는데 목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예, 예, 그래도 예. 워낙 또 뭐 프로시니까. 네 그렇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예예. 예. 브로맨스의 뭐... 안녕 라이브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it's me. H-E-L-L-O. 자, 현장에 우리 방청객 분들은요, 저희가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여러분들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이 노래 어때요? 뭐 어때요? 이렇게 그런 감상평을 지금 문자로 들으시면서 지금 보내면 어떻게 뭘 보내려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노래를 듣고 예, 들으면서 보냈어요. 아 리허설을 들었구나. 예예예 아, 예, 예. 그때랑 다르게 하겠죠. 예예. 예. 자 #1088로 보내십시오. #1088. #1088. #1077로 보내면 황재성이 깜짝 놀라요. 예. 아 러브 FM이 1077이에요? 예예 파워 FM 파워 FM. 아 파워 FM이. 자 준비되셨나요? 자 네. 브로맨스의 헬로입니다.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지 않길 바라는 나를 알긴 할까 끝을 바라는 널 보면 자꾸 초라해져 너의 웃음이 잊혀져가면 우리 더 어색해졌어
긴 하루가 또 지나도 변한 건 없는데 멈춰진 우리 사이만 끝나가고 있어 너의 말들은 길을 잃어가 그런 너를 더는 바라지 않아 이제 그런 너를 저는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 안녕이란 짧은 인생에 또 무너지게 돼 한참을 혼자 됐어. 됐다 됐다. 아 좋아. 아 노래 너무 좋다. 아... 아니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하기 직전에 감기가 걸려버리면 정말 답도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은데. 야, 너 뭐 고음도 장난 아닌 노래인데 그 어떻게 야 저 이 그 김창락이라는 작곡가 고음을 엄청 막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최근에 들어본 노래 중에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지가 편하게 부른다고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야,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뭐야 관객분들이 보낸 문자 한 번씩 좀 읽어주세요 현석 씨부터 네, 번호 읽어주시고 네 5045님이 감기 걸리셨다 0545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갖고요 네 0545님 네 감기 걸리셨다는데 이 정도로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시다니 감기 안 걸렸을 때 부르면 다들 쓰러지겠어요 노래 너무 멋져요 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5801님께서 브루맨스 이번 신곡 대박 날 것 같아요 세 분 목소리 합 최고 겨울에 어울리는 애절한 보이스네요 라고 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겨울에 어울리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 8103님께서 감성 폭발 브로맨스 라이브 너무 좋아요. 달달한 카페라떼 맛이 나요 해주셨어요. 와우. 오, 되게 좋은 비유네요. 카페라떼. 1211님께서 3인 3색 보이스가 모두 매력적이에요. 울산에는 버스킹 안 오시나요? 하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울산 안 오냐고 물어보네요.
아, 사실은 저희가 부산까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부산 간 김에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울산 좀 들리면 되지 뭘. 아니 멤버들 표정 보니까 전혀 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원래 제가 네. 담당하고 있어요. 스케줄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버스킹 특성이 곡수를 네. 계속 늘려요. 진행을 하거든요. 아, 진행을. 진행자가 짱이죠, 사실은. 맞아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규 친구가 또 입이 굉장히 재빠르고 수다쟁이거든요. 맞아요. 뭘 아, 위해 이제. 예, 사실 여기가 빠져요. 재판이 아니라서 그렇지. 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제어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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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5699님, 박장현님, 국민 가수 국가단이잖아요. 브로맨스에 합류한 거예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 이게 그 제가 국가단인데 뭐 브로맨스에 합류한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브로맨스였고요. 맞습니다. 네, 국민 가수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또 국가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였죠. 4위까지? 최종 4위? 네, 최종 4위였습니다. 4위. 충분히 1위도 할 수 있는 예? 능력이었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계속 무대에서 좀 그거를 이겨내느라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저 무대 공포증이 좀 심하게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그랬구나. 공황장애도 막 오고 우와. 이겨내느라고 네. 많이 힘들었어요.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 지금 요즘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어. 네. 저도 방송으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장현이 형의 진짜 라이브를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딱 들을 때는 약간 빠져들게 되는 진짜 확 집중도가 생기는 또 그런 보컬이기 때문에 네. 또 좋은 성적이 있지 않았나. 그게 이겨내고 불렀던 그게 이하이의 한숨 무대가 아, 그렇죠. 네. 네이땡 인기 동영상 1위까지 차지를 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와. 심사위원 전원이 울고. 와. 예. 네. 다 그 백지영 선배님이 엄청 펑펑 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내 무대를 보고 좀 우는 영상이 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 예. 야, 미안해.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현규 씨도 네. 싱어게인 2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경연에 나왔었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네. 안경을 이만한 걸 쓰고 아, 나갔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아, 봤죠, 네. 봤죠. 아, 37호였나요? 네, 37호였어요. 근데 이제 또 저는 또 운이 좋게 또 저도 4등을 했어요.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경쟁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가 더 올라가나. 아, 누가 높은 순위를 가지나. 네, 근데 다행히 아쉽게도... 사이좋게 4위를 하셨군요. 네, 네. 형은 약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좀 더 낮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와우. 네, 그랬습니다. 네. 오르막길을 부르셨는데 조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저 뒷부분? 이게 너튜브 조회수가 536만 뷰. 오르막길 뷰가. 혹시 가능합니까? 기억해오 시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이야, 이 한숨 조금만 들어봐도 될까요? 너무 좋죠. 네. 허. 일어서서 해도 됩니까? 네네네, 아, 물론이죠. 그럼요. 물론이죠. 누워서 해도 돼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와. 한 곡 더 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예, 돼요, 돼요. 막 해. 아, 예, 죄송합니다. 영쟁이. 아니, 아이. 제가 노래를 듣는데 노래 너무 잘하지만 우리 현석 씨가 보는 입장에서 TV로도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도 보고 있는데 좀 형들이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 나가면 좀 기분이 어땠어요? 아, 솔직히 좀 보면서 저도 나가서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혼자 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아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또 이제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준비를 해볼. 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생각을 하고 있죠. 싱어게인 3 할 때 나가 나 왜 안 나왔어요? 그때 나오지. 4가 한다면은 4에 한다면은 4가 네. 한다면은 이번 주 주말까지만 해도 전국 노래자랑 나간다고. 아, 경연은 또 다양하니까. 현성 씨도 네. 잘하는 노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두 분 했으니까. 뭐 저는 그러면 저는 저희 노래 그렇지.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팀을 위하네요. 네. 우리 현석 씨. 예. 네. 헤어지지 말자라는 곡인데요. 헤어지지 말자 부탁이야 미워하지 말자 사랑해 그땐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행복하라고. 네, 아, 음색이 너무 부드럽고. 맞아요. 셋 중에 노래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얘가 제일 잘해요. 현석 씨가 제일 잘해요? 예, 얘가 제일 잘해요. 톤이 일단 엄청 좋아요. 그냥 딱 들으면 너무 좋아. 톤이 진짜로 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너무 각자의 매력이 다 다른 또 보컬들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브로맨스가 또 데뷔 첫 단독 콘서트를 또 요 단콘. 네 맞습니다. 예. 홍보해요. 아, 저희 브로맨스가 드디어 데뷔 이래 첫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요. 아. 2월 17일 18일에 홍대죠. 홍대 네, 구름 아래 소극장이란 곳에서 공연을 해요. 저희가 소극장 라이브를 준비를 해서 저희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와주실 거죠? 브로맨스 노래도 하지만 뭐 다른 가수들의 노래도 커버한 것들을 우리 브로맨스 버전으로 좀 해주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둘이서 이제 또 경연 때 노래를 또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둘이 또 경쟁하는 타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 공연 중에 셋이서 경쟁을 해갖고 1위를 한번 뽑아봐요 관객들한테. 네, 지금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재밌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자. 아니 그 계획도 방금 생긴 것 같은데. 처음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현석 씨가 많이 피곤하겠네요. 네. 브로맨스가 준비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을 텐데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저희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여기 나오면 꼭 부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아 진짜? 네. 컬투쇼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네네네. 이야.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를 임영웅 씨의. 네. 이야. 너무 부르고 싶어서. 이게 원래 원곡이 이문세 형님 네, 노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원래부터 좋아했던 노래인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자, 우리 방청객들 할 일 있죠? 노래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아, 브로맨스의 버전은 어떨까 궁금해지네요. 궁금합니다. 또 아, 브로맨스가 워낙 또 커버곡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자, 무대 공포증이 있는 우리 박장현 씨 오늘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죠? 진짜 프로다 프로. 네, 경연을 하고 극복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사랑한 늘 도망가 브로맨스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 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꼭
알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곳에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꼬부켜지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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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커버도 너무 잘하대요. 그냥 뭐 남의 노래 부르면 자기 노래를 만들어 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어? 야, 야. 노래 너무 좋다. 자 앉으셔갖고 방청객들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예. 네. 막내부터 갈까요? 4994님. 네, 499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세 분의 목소리 정말 천상계네요. 와, 쌓였던 스트레스가 완전 풀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지금 4994님 어디 계십니까? 4994님. 아 저기 계십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었나 봐요. 네. 아, 2시간 동안 저랑 생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스트레스가 좀 쌓였던 모양이네요. 네. 예. 어, 드디어 풀리셨군요. 다행입니다. 예, 예. 네. 뭐 쌓였다면 미안합니다. 네. 아. 학생 같은데 또. 네. 네, 다음 5801님께서 가사를 음미하며 듣게 되네요. 그 사랑 도망 못 가게 잡고 싶네요. 네. 어디 계세요? 5801님. 사랑이 도망가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뭐 경험담입니까? 이거 어떤? 경험담이 큰일 난다고 하십니다. 괜히 뭔가 도망가는 사랑이 있는 것 같잖아요. 노래를 들으니까 잡고 싶은 거지. 아, 국어 선생님이셔가지고. 예, 가사를 음미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예, 진짜. 진짜로. 진짜 국어 선생님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본어 선생님도 오셨어요? 아, 일본 선생님. 네, 일본어 선생님. 같은 학교. 예, 예. 같은 학교. 예, 2539님. 2539님께서 솜사탕 목소리 한 방눈이 내리는 것 같네요. 우왕 해 주셨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다음 문자도 읽어 주세요. 네, 5024님께서 감미로운 보이스의 정석 정말 마음이 심쿵 소극장에서 이 여운을 그대로 느끼고 싶네요. 가야죠. 그러면 가셔야지. 예. 어디 계십니까? 한 분 오시겠네요 이제. 네. 와. 오시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2월 17일 18일입니다 홍대에 있는 소극장에서 소극장에서요. 열리니까 여러분들 소극장에서 라이브 들으면 더 좋습니다. 맞죠. 아, 그렇죠. 네, 그 아늑함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자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브로맨스와 함께 매력에 빠져봤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라이브 두 곡이나 해주시고. 네. 아 아닙니다. 저희 꼭 활동 시작한 컬투 쇼부터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잘하셨어요. 저희 이게 첫 번째 활동이에요. 와. 그렇지 그렇지. 자 팀 대표에서 우리 막내 현석 씨가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 네, 저희 브로맨스 앞으로 진짜 정말 활발하게 많이 활동할 거니까요.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정말 좋은 음악, 좋은 노래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월 17일, 18일에 네, 홍대 알뜰해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하거든요. 아, 현석이밖에 없다.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로맨스였습니다. 우리 오반스 한혜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